주서 제17편 무일이죠. 게으름이 함이 없도록 하라 해서 481쪽 제1장입니다. 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재상이자 그 다음에 낙읍의 시장이 되었던 주공, 다시 말해서 성왕에게는 그 오늘날 촌수관계로 표현하자면은 작은아버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주공이 바로 이제 어린 성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게을리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군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기 시간이 없죠. 오로지 천하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핵심적인 내용을 따서 무일편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제1장의 내용. 주공왈 오호라, 군자는 속이 무일이니라. 아, 군자는 무일, 일이다 그럼 편안할 일이다 라는 것이죠. 편안함이, 그다음 다시 말해서 이때 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안일하다 라고 표현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안일함이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소자를 보통 우리가 뭐뭐 하는 바라 라고, 편안하게 이제 안일함이 그저 없는 바여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소는 장소소자가 되죠. 어디에 네가 거처할 때, 그래서 거처한다 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거처함에, 다시 말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편안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장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거기소, 그 어느 자리에 거처하든지 간에 편안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소 또는 처소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소라고 하는 것은 유처소야라, 그래서 거처하는 곳이라 라고 했고, 군자 거처한다 라고 할 때 소라고 하는 것은 그 문 밖에, 그 뭐예요, 이거 소라고 할 때 소자는 방문 밖에다가 뭐예요, 자기가 일하던 작업하던 도끼들을 두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서 쉬는 의미도 있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거소 처소 개념이고, 군자 무일이 위소하여, 군자는 편안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그 처소를 삼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소를 위소가 되니까 처소를 삼는다. 군자가 내가 늘 거처해야 될 곳은 바로 무일함인 곳, 다시 말해서 편안함이 없는 것, 어디에 거처하든지 간에 편안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 하여서니까 무일을 처소로 삼아서 이렇게 보면 돼요. 무일함을 처소로 삼아서 동정식식이, 움직이고 고요히 가만히 있거나 혹은 먹거나 혹은 쉼이 무부재시연하니, 바로 이에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 항상 먹고 쉬는 데 있어서도 항상, 왜냐면 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기가 그동안 했던 정사 되돌아보고 미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의민이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무일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없으니 작철즉 비소이소인이라, 그래서 작철이라 라고 하는 표현, 작이다 그러면 동작이죠. 한다, 일어난다, 일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자 그치게끔 밑에다가 뭐 이렇게 그 표 해놓은 것인데, 작철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에는 요거는 없고 거기는 요렇게 해서 그칠 철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작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칠 철자가 여기 이렇게 써야 되죠. 작철이라,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일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시작 시동, 지금 이때 일을 이에 일하고, 그 다음에 이에, 그 다음에 쉬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예, 쉬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한전에 그 사전에 보니까 또 뭐 영어로도 뭐라고 하더라, not working, not 뭐라고 하더라, 나 쉰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형용사 무상, 항상함이 없다, 무상함, 항상함이 없이 뭐예요, 무상하다라고 할 때
사람이 보통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여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 이해 잘못하고 있죠? 인생은 무상하다 할 때 무상을 무슨 의미로 보죠? 보통 허무하다. 허무하다죠. 이게 허무한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손발 다 움직였다 그랬죠.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하는데 항상함이 없이 뭐예요? 용 끊임없이 그저 용맹정진하라 이 소리예요. 맨날 똑같은 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흔히들 인생은 무상이요, 허무하다.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그죠? 늘 변동 변화 이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하다가 일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항상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절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은, 그죠? 하다 말다 하면은 소위 소가 되니까, 이른바 철바가 아니니라. 그죠? 이른바, 그죠? 철바가. 우리가 처신은, 이제 처한다라고 하는 거 달리 표현하면 처신 개념도 표현되겠죠. 처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은 처신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함이 있어야, 항상 뭐가 되느냐? 백성들 세상을 위해서 너는 쉴 틈조차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뭐 군주가 된다라고 할 때는 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철이라라면 하다 말다라고 하는 것,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군주가 천자로서 처할 바가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제 2장입니다. 선지 가색지 간난 이호사 내일 하면 즉지 소인지 의하리다. 자, 먼저 뭐냐면 임금으로서 뭐냐면 백성들의, 이건 농경사회라 그랬습니다. 황하문명권에는, 황하문명권 철저하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라라고 하는 것은 정착사회가 되죠. 오랜 동안에 한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복희 씨가 책력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만물이 생장, 수장하는 이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이 있는 곳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심고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그 갓난함,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먼저 알고서, 먼저 아시고서야 그 다음에 내일 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데 그게 쉽지도 않죠. 또 이게 날이 적절히 잘 받쳐주면 되는데 때로는 홍수도 나고 때로는 가뭄도 나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냉해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백성들이 농사짓는 그 어려움을 아시고서야, 그리고 내일 하면 편안히,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한다면은 즉지 소인지 의하리다. 곧 소인들이 의지함을, 그죠? 의지함을 알 것이라 라고, 소인들이 의지함을 알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소인들이 누구에게 의지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그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그러면은, 자, 가뭄에 대비해서 국가는 뭘 해줘야 되죠? 가뭄에 대해서 저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물길도, 그 다음에 홍수 때를 대비해서 항상 물길 원활하게 이렇게 내주는 건, 이게, 그래서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군주를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다라는 것인데, 밑에 지금 채침의 해석은 두 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지소인지 의의라고 하는 지금 2장도 있고, 저 뒤로 가면은 몇 장이 들었던가 내가. 지소인지 의의라고 해서 두 군데 있는데. 저기. 6장 486쪽에 가보면은요, 그 두 번째 줄에 은나라의 조감 얘기를 보면서 지소인지 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인의 의지함을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영단은 두 가지로 표현했죠. 저기서는 뭐 임금 개념이라 표현했고, 여기서는 그냥 백성들이 저 농사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왕이 이런저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책력 반포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밑에 보면 채침은 그냥 소인들이 의지하는 것이다. 이때 소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민 개념입니다. 백성. 소민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인이라고 한 표현까지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관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급 관리들은 또 민간에서 발탁해서 쓰잖아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거까지를 포함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라의 근본이 되는, 그죠? 방본, 나라의 근본이 되는, 나라의 근본을 방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 백성들이 없으면은 뭘 갖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방자가 이상하죠. 나라의 그래서 근본이 되는 그러한 백성들은 바로 누구에게 의지한다? 철저하게 임금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인데, 요 밑에 그 누구냐 채침은 그냥 여기서는 지금 가색이 나오니까 가색이라 표현했는데요. 이건 좀 정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그래서 편안히 하면은 소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에 대해서 전부 당신은 그저 그런 그를 위해서 위민의 정치를 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래야 그걸 편안하게 여긴다. 왜 내가 이제 백성들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아이고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 그렇게 되면 당신이 소인들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의지하는지 그 의지함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채침 해석을 보면 선지 가색지 갓난내 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장의 문장을 표현한 거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앞부분. 그래서 그 먼저 가색의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이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이 거일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지런함으로써 당신이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은 그제서야 당신도 편안하게 거처하는 것이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뒷문장에 있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지 가색이 언이니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게 농사 짓는데 의지해서 살지만은 백성들이 농사 짓기 때문에 너도 거기 의지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잖아도 저 하늘에 홍수가 날까 가뭄이 들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까 너무 갑자기 추워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백성 소인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별도로 안 해뒀습니다. 그래서 소민이 소시위생자여라. 그래서 소민이 믿고서 위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고서 삶을 그저 영위하는 것이라 그래서 위라고 하는 영위 개념이죠. 그래서 믿는 바, 믿고서 영위하는 바이라라고 하는 건 소민뿐만 아니라 저 농사 안 짓고 먹고 살 것 없으면은 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소민뿐만 아니라 모두는 바로 땅에서 나오는 곡식에 의거해서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소민의 농사 짓는 것만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농지의전은 농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의지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농부 개념으로 표현하겠죠. 농부가 그 밭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 같다, 뭐와 같다? 어지의수와,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밭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의수.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에 의지하고 목지의토 나무가 땅에 흙에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 어무수죽사하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고 그 다음에 목무토즉 나무가 흙이 없으면은 고 시들어 죽고 이렇게 되죠. 시들어 죽고 민비가색즉 무이생야라. 백성들은 농사짓고 거두는 것이 되는 거죠. 심고 거둠이 없으면은 바로 이로써 삶이 없느니라. 백성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죠. 고로 그 백성들의 덕에 백성들의 의지에서 누가 산다? 임금이 살고 관료들이 살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맹자가 사어민 사어민 그 다음에 사인이죠. 백성들에게 의해서 먹여치고 치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어민 백성들에게 의해서 그냥 뭐예요 먹여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민은 뭐예요 식
사인이죠. 다른 사람을 먹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그 가색적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서로 이거 조금 네, 여기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고로 순이 자 농사 짓는 것은 바로 그래서 후대에 나온 날이 농자는 뭐예요? 천하지 대본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천하의 대본이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대 보면은 시골에 보면 이런 얘기들 참 많은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지금은 지금 뭐 쌀도 뭐 남아 돌아간다 그래. 남아 돌아가는 정도가 쌀이 남으니까 뭐 한다고요? 이게 정부에서 수매도 수매를 해주긴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곡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지해 저기 뭐야 생산해줘야 될 거니까 그렇다 줄일 농토를 줄일 수도 없고 그런데 저기 뭐야 그 수입 문제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쿼터제죠. 그래서 일정 정도 쌀도 수입해 와야 되죠. 그다음 밀은 또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쌀은 어때요? 수매를 해놓고도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그러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저기 들어오는 쌀이 있으니까 그게 싸고 우리나라 건 비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알면 기술 초풍달 화력발전소에 땔람으로 집어넣는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건 뭐예요? 에이, 천벌을 받을 놈들, 죄리 갈 놈들 이렇게 되는데 국제사회의 자본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동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 북한 애들 동떨어져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인민들 굶어 죽잖아. 그건 농사도 더군다나 안 되는 땅에서 화력발전소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게 이른바 전 세계가 뭐냐면 거대 자본의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뭐예요? 잠식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렇다 북한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 되고 이미 뭐 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옛날에 황하문명권의 농경문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참 크게 중요한 것이죠. 유목문화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목문화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개척적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런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 순이가 되죠. 순임금이 순이 자경가로 이지 위제하시고 순임금이 그 농사짓는 것으로 다 밭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심는 것 밭갈아서 그 다음에 곡식을 심는 것으로부터 해서 이지 이로써 그 다음에 임금이 되는데 이르셨고가 되죠. 순임금은 자 이른바에서 그 완악한 저 부모 밑에 그리고 또 가난한 부모 밑에 나와가지고 가난한데 뭐 아마도 고수가 되니까 여기가 순임금이 뜯기도 금 잘 탔잖아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뭐였다? 음악가였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옛날에는 장님들도 뭐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소리가 귀가 밝아지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에서 악사로 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저 이른바 궁정음악가 내지는 하여튼 지역에서 악사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농사 짓는 것으로부터 해서 결국은 농사를 지으면서 오로지 내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이제 소문이 나서 나중에 임금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우직은 그 다음에 우임금과 후직이 되겠죠. 우임금과 후직은 궁가이 유천하하시며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천하를 두셨다. 농사를 지어서 이로써 천하를 두셨다라는데 우는 뭐 했어요? 몸소 농사를 지었다. 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기보다도 그 누구의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 권의 아들이었죠? 이른바 사학의 아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 지은 건 아니죠. 이른바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치수사업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완성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지 실제 시험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도 직접 하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같이 했고 후직이야말로 직접 또 몸소 농사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직은 순임금에 의해서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직은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심고 이 곡식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를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우리 소꿉놀이 하는 거 좋아했는데 후직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씨앗을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후직이 손만 댔다 그럼 농사 잘 됐다 그러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몸소 농사도 지어보면서 이것저것 실험 다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발탁받았습니다. 발탁받아 농림부 장관이 되었는데 유천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옛날에 그 농림부 장관 정도 되면 자기 시급지가 있죠. 그렇게 되고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의 후손인 바로 무왕이 천하를 둔 거죠. 그래서 천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통 속에서 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오면서 그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의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위민 정치를 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렇게 잘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문무지 기는 그래서 문무의 기틀이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어 후직하시며 이렇게 됐죠. 문무의 기틀은 후직에서 일어났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대의 3000년 뒤에 저 문무가 자기 주나라가 터전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맨 처음에 후직의 공이 컸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안은 유학경전에 가장 근본 맥을 이룬다 그랬죠. 후직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강원. 강씨, 그죠? 강원. 그 후직은 뭘로 태어났다고요? 난생설화의 시조입니다. 난생설화의 시조. 실질적으로 태반까지 나온 거죠. 요즘에도 몇만 명 중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나와, 10만 명에 하나인가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요거는 인터넷 찾아보면은 난생 해가지고 치면은 요새는 인터넷 사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와 그래서 왜 나를 낳았나 하고 요거는 시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의 시조를 바로 후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틀을 닦았다. 그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 이런 서가 있고 하니까 쭉 보면서 이제 우리 집안은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되어오는 것인데 후손 중에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후손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기억했던 요 집안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천하를 두었더라, 주나라를 두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사민지 사는 그저 사민이라라고 하는 건 사방의 백성들 다시 사방이라라는 뜻이죠. 사민 네 명의 백성이 아니라 사방의 백성이 되고 온 천하의 백성들의 일은 막 놓어 가색하고 막에다가 뒤에 어쩌는 뭐뭐보다도 뭐뭐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막 놓어 가색, 가색보다도 수고로운 것이 없고 그저 천하의 그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농사 짓는 일들보다도 그 다음에 그 저 수고로운 것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생민지 공은 백성들을 기르는 공 그죠 생민이다 그럼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는 공이 되겠죠 생민들 생민지십이라 그래서 시경에서도 뭐 저기 뭐야 대하에 보면 생민편이 있죠 막성어 가색이라 그래서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는 공은 바로 저 가색보다도 더 성한 것이 없다 성대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홍범의 8점 가운데 1번이 뭐였죠? 일왈식이죠. 일왈식. 자, 주공이 발무일지 훈해. 그래서 주공이 자, 편안함이 없도록 하소서, 안일함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먼저 발표함에 이 수급호차 하시니 머리에 맨 처음에 이에 이르셨으니 그죠 이에 이르셔서 무일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으니 유이제로다 써있자라고 하는 것은 까닭이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러한 까닭이 있구나 그죠 까닭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까닭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무일함이 없도록 한다. 너는 백성들의 저 농사짓고 모든 그저 옷감 짜고 해서 백성들의 수고로운 가운데서 네가 있고 먹고 하는 것인데 어찌 너를 먹고 있게 하는 그런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잊고 너 혼자 편안하다고 제일 최고라고 해서 이리저리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죠. 3장 상소인한데 궐 부모 글로 가색이어든
자, 걸자네 부지 가색지 갓난하고 내일하면 내연하며 기탄하니 부죽 모 걸 부모알 석인 석지인이 무문지라 하니이다. 상 보건대라는 것이죠. 보건대 무두구를 소인을. 그러니까 저 백성들을 보건대. 저 백성들을 소라고 하는 건 힘없고 권력없고 그죠 이런 거죠. 그 백성들을 보건대 걸 부모 그 부모가 그 백성들의 그 부모가 글로 가색이어든 글로 한다라는 말을 오늘까지 쓰고 있죠. 부지런히 일하고 심고 거두는데 그런데 걸자 그 자식이 내 부지 가색지 갓난하고 이에 그 가색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자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됐다 됐다 니들은 그냥 됐다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당신들이 힘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렇게 기껏 도와봤자 이제 고사리니 손이 돕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는 참 자식들도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그 온갖 고생은 누가 다 해요? 부모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세계 그네 그 자식들은 그 고생고생하면서 어떻게 보여 있어요? 저 시골에서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 대학을 뭐라 그랬죠? 우골탑이라 그랬죠? 우골탑. 요즘 애들은 알는지 몰라.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키우던 소, 저 소파르면 안 되잖아요. 소로, 소는 왜야? 농사지인데 절대적인데 그 하나,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뭐예요? 저 대학을 가서 명문대학교도 가야죠. 어쨌든 대학이 중요하니까 대학을 가자는데 그놈의 대학 학자금이 얼마나 또 비싸요. 그죠? 무지무지 사립대학 비쌉니다. 서울대학은 그래도 제일 싸죠. 사립대학은 3배인가 이렇게 되죠? 그때 제가 다닐 때 서울대학에 한 10만 원이 안 됐나? 등록금이. 우리 사립대학들은 30만 원 넘어요. 그래서 3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데 뭐 국립대학 가면 또 장학금도 많고 그러니 부모들이 어떻게 돼? 도저히 내가 농사지은 돈 팔아가 쌀 팔아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눈 딱 감고 소팔자예요. 그래서 소를 팔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골탑이다. 아, 이 말 처음 듣나요? 지금 몇 살이죠? 그렇다니까. 요즘 이 말조차도 몰라요. 우리 시대 때는 아예 우골탑이라, 어? 못 들었어요? 상아탑이 얘기는 많이. 저런 이, 저, 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아. 놈들, 아이고, 우리 부모들 뭐라고? 도대체 듣고 보는 것도 이게 없다. 딱 그 소리야. 상아탑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상아가 얼마나, 그죠? 도대체 부모들 무식하다. 이거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오로지 재만 하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그 다음에 편다 생각하고 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들 성공하더니 어떻게 하던가 지부모? 아이고 들어오니까 오지도 마세요. 저. 왜냐? 저기는 명문대 가가지고 나중에 누구하고 애 저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죠? 거기 딸 집에서 뭐예요?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아 너 잘내라고 또 이렇게 밀어주죠. 그러니까 부모가 창피하단 말이야. 도대체 일자 무식군에다가 몸에서 냄새는 나죠. 옷은 더럽죠. 한 마리 들고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뭐 들고 오고 그것도 더러워. 그다음에 몰래 갖다 버리죠. 그러니 부모 우골탑이라. 이거 진짜 모르. 말 잘했네. 여기 지금 딱 그거예요. 이 경이 지금 이거 무지무지하게 절절하게 표현했네. 이게 성인의 도야. 성인의 도가 뭐 고상하고가 상아탑 아니에요. 성인의 도는 우골탑을 이걸 아는 분들이 성인이죠. 그래 고생고생 자식들은 도대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하면 그리고 나서 편안하면 이해 그런 편안하면서 지금 이제 부모 덕분에 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그 다음에 고생 안 하는 거 알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우 저 늙은이들 말이야 말이야 뭐 모르고 하면서 내연이라 해서 쌍스러운 말들 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기탄하나니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부모들 딱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 남아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부모들 돌라먹고 그죠? 돌라먹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부적 그렇지 않냐면 모 걸 부 걸 부 모 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예 잘못됐죠.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비 붙자 써야 되는데 지금 해석이 안 돼서 이게 뭔 소리지. 부모가 되죠. 아비 붙자 몇 번을 읽어도 안 보이네. 그래서 그 부모가 되죠. 그 부모를 업신 여기면서 그죠 뭐라고 해요. 석지인이 옛 사람이라서 그죠 옛 사람이
아이고, 도대체가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더라 이러면서 부모들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바로 우리 세대까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80년대는 조금 낫죠. 많은 이들이 어쨌든 간에 대학을 더 가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자식대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힘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졌죠. 어. 오히려 이제 부모가 너무 또 잘 나가도 애들이 더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반세기 동안 참 이런 생활 겪었는데 아무튼 이게 몇천 년 전부터 그 부모 고생고생해서 자식 키워놓으면 이 자식놈들은 이러더라 이 소리예요. 그죠? 참 상아탑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에 대해서 그 부지 가색지 갓난 내일자는 자 이제 다시 또 3장에 있는 저 뒤편의 문장이죠. 그래서 그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이에 편안한 자는 지 부모가 고생고생해서 키워놓고 지들 되도록이면 힘든 일을 안 하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위면냐라 편안함으로써 편안함을 그냥 삼는 거죠. 아이 그래 편안하니까 내가 이거 즐겨야지 그죠? 아이고 우리 부모 나름 돈 좀 버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즐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글을 언니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어라고 해서 이제 속된 말이라고 표현했죠. 속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리자가 되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마을에서 편안하게 하는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언니라고 언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쉬운 말이라 이런 뜻에서 표현하고 한때는 뭐 그냥 자기 비하적인 말이라 표현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글자는 그렇지도 않죠. 잘 보면 언자에다가 무슨 언자예요? 아름다운 언자죠? 문체나는 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쉬운 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속된 말을 속되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언니라 언시 소민건대 저 소민들을 보건대 채침은 그러니까 민이라 표현했죠. 소민들을 보건대 기 부모 글로 가색이어든 그 부모가 글로 하고 그저 수고롭고 그 다음에 수고로운 가운데 그 다음에 가색 단순한 그저 부지런히 하면서 온갖 노고 그저 힘들여서 농사짓고 하면은 기자 내생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읽죠 이거? 환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환양이라고 하는데요. 환이라고 할 때 밑에 보면은 돼지가 있죠. 자, 우리가 그 맹자에 보면 추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할 때 추한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이 추라고 하는 것은 꼴추자가 되죠. 꼴추자가 되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돼지를 요거 아니지. 아이고. 맞죠? 저 글자 환자. 환자 밑에다가 돼지 씌었었죠? 아, 이렇게 쓰고 돼지씨. 추라고 하는 거 이게 꼴추자거든요. 꼴. 꼴이니까 꼴은 누구를 먹였냐면은 뭐예요? 소. 말이죠. 소 말을 꼴을 가지고 먹이는 것을 뭐라 그래서 소 우마왈 추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 꼴추자가 글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꼴추자 그죠? 위에가 없이 그냥이지. 위에가 없이 그냥 글자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상해. 추 풀초자죠. 쌍날철자 하나죠. 쌍날철자 하나에다 이걸 뭐요 묶은 거죠. 그러니까 꼴이다 그러면 볕단 요렇게 아까 뭐 옛날에 시골에서 소 먹여본 분들 알죠? 소 어떻게 먹이던가요? 여름이나 가을에 풀 있으면은 저기다 매놓으면 되는 것이고 풀밭에다 매놓으면 되고 겨울은 어떻게 하죠? 그거 베어가지고 한 단 한 단씩 만들죠. 그래서 꼴로 그렇게 묶은 거예요. 묶은 것들 이렇게 해서 그 풀들을 다 묶은 것이니까 겨울이 되면은 꼴 먹이고 소 같은 경우는 거기다 옛날에 꼴이라고 하는 거, 주로 지푸라, 집이죠? 집, 볕단, 여물이라고 하는 거.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먹이는데 가끔은 뭐도 줘야 돼요? 콩대도 다 주죠. 콩대도 주고 그 다음에 콩도 집어넣고 나중에 한 번씩 영양식 주려면 어떻게 돼요? 쌀뜨물에 쌀뜨물에 그 다음에 콩도 푹 삶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소한테는 그날이 잔칫날이 되죠. 그래서 소를 왜냐면 소를 내 몸처럼 여겼죠. 왜냐면 내 대신에 걔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소에다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먹인 고기들은 참 맛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한옥 맛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서양 애들은 이렇게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렇게 겨울에야 먼저 꿀 먹이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콩죽 써가지고 주거나 이런 거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른바 호주산 고기, 미국산 고기들 있죠. 그거 맛 차이 아나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줘야 되겠다. 호주산 고기, 미국산 고기. 에이, 거기서 거기가 좋은데요. 옛날에 원래 전통적으로 한우를 먹고 자라신 분들은 못 먹어요. 왜냐? 풀내 나서. 맥하고 구역질이 난답니다. 구역질 나서 못 먹어요. 왜냐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방목하죠. 그나마 미국산이 괜찮은 게 미국들은 방목도 하고 때로는 얘네들은 이런저런 거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산이 조금 낫고 방목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얘네들 이렇게 먹이는 것을 그래서 추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먹이나요? 얘네들은 아주 곡식 먹이죠. 환. 환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뭐라고 그 환자가 그러니까 식 초, 그래, 이걸 많이, 여기 되고,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돼지. 개나 돼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환이라 표현을 합니다. 환이라 표현하고, 왜냐면은, 다 먹죠? 얘네들은 집에서 가 키우는 거니까, 개는 잡식성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잡식성이죠. 온갖 것 다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얘네들, 그죠? 짬밥. 그래서 여기 지금 돼지 키우는 데들 보면은 여기 식당에서 보면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 다 가지고 누가 가냐면 축산 농가가들이 다 가져갑니다. 축산에 특히 이제 돼지 키우는 데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식초, 풀을 먹는 것을 뭐라고 한다? 풀 먹는 것을 왈, 바로 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식곡, 곡식이죠? 식곡이다, 그래서 곡식까지 먹이는 것을, 뭐, 곡식 먹인다면 그 속에 이제 사람들 먹는 거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왈, 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 식곡을 환이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글로 가세 기어든 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농사 지으면 그 자식은 내 생어 추양하여. 이에 뭐예요? 뭘 먹고 살아요? 맛있는 고기, 그죠? 맛있는 여기가 환이 되니까 무슨 고기? 돼지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소고기도 있겠죠. 근데 손은 잘 못 잡죠. 손은 드물게 잡으니까 기본적으로 개고기, 그 다음에 뭐예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잘 길러져서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먹고 잘 길러져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지 가색지 갓난하고 지놈들이 말이야 저렇게 고기 먹고 따뜻한 옷 입고 하는 것이 지 부모가 고생하면서 농사지었던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내 종일 자자하며 이에 어떻게 돼요? 종일 그러면 방종이 되죠? 지 멋대로 그저 살면서 방종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아이고 뭐 나는 쉬어야지 뭐 하고서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자자 그 다음에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만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라고 하는 거 스스로가 그 자만하여서 자만 방자한다 이런 뜻이죠. 방자 방자하다 라는 거에서 방자기 짝이 없습니다. 저놈은 자식 저거 지 온갖이 뭐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지 부모 덕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자가 되니까 이거는 자태가 되지 마음 심장 방자해져가지고 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내 습 익힌다 무엇을 이항 비어하며 이항이다 그러면 저 시골에 그저 속된 저 골목에 더러운 말들을 그저 비속한 말들을 익혀가지고 익히면서
집 부모 그것 말로서 비아냥 거리고, 아유, 저 더러운 노인네들 정말,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세련되게 옷 입으라 하면 돈 벌어서 뭐 옷이라도 입어야지, 그거 아까워서 발발발발 거린다 그러면서, 그죠? 자기 아 자식들 체면 좀 세우려면 말이야, 좀 잘 좀 입고 다니, 이런 식이죠.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기웃한 망하며, 그리고 또한 뭐냐면 속이고, 그 다음에 망령되게, 그 다음 망령되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되고 망령되게 굴면서 무소부지라, 이르지 않는 바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뭐 부모 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별 나쁜 짓들을 다 벌리더라. 이러한 자들이 벼슬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놈의 벼슬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그죠? 이 관료들, 관료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연즉 그렇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불연즉 우산모기 부모왈, 그렇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하냐, 그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말하기를, 앞에까지는 그냥 뭐 이제 저렇게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방탕한 짓들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부모를 산이다 그러면 헐뜯을 산자입니다. 말이 산처럼 쌓였죠. 그 말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것인데 말이 산처럼 쌓이다가는 할 말 못한 말 다 하면서 그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말하기를, 아휴 고로지이는 무문무지하여, 도대체가 옛날 노인, 그저 옛날 저 늙은 사람들은, 그저 아유 저런 옛날 늙은 사람들은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도자로고이 부지소이 자일야라 하니라. 한갓 그냥 스스로 뭐 이렇게 고생고생하고, 그죠? 고로가 되죠? 노고가 되고, 그죠? 한강 그죠? 온갖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스스로가 편할 줄을, 편한 바를 알지 못하더라. 아마 요 얘기들 많을 겁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 쉬는 거 싫어하셔. 부지런부지런 일하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유, 우리 부모님은요, 그냥, 그죠? 일할 줄 봐. 일하는 것밖에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스스로 편안한 거, 왜 편안한지 편안한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느니라. 석에, 자, 유유분,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놈의 자식들이 나중에 뭐예요? 그 출세하고 나서, 그 다음 편안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여기다 들어둔 겁니다.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분, 농묘이, 그 다음에 취, 강좌러니, 강좌 그러면은 장강의 왼쪽이 되니까 동쪽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동 지역을 표현하죠. 중국의 강동. 강동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그 유유라고 하는 사람 밑에다 조금 저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는 의노가 되고, 기노가 되나요? 기노가 되고, 남조 때, 위진 남북조 시기 있죠? 위진 남북조 시기에 그 남조 시대 때에 송나라입니다. 나중에 북송, 남송의 그 남송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죠? 그 남조시대의 송나라의 자, 일대 황제. 위에는 이제 권력자분 전부 다 황제로 칭했죠. 진시황제 이후에. 그래서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송나라 때 그 무제가 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동진 말기 때 이름하여서 전쟁터에서 그 무공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권력을 장악 해서 황제가 된 인물인데요. 황제가 된 인물인데, 재위 20년이, 아, 재위 20년이니까, 재위가 3년밖에 안 되네. 어쨌든, 뭔가 고생하고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겠죠. 그 다시 올라갑니다. 유유가 그 농묘에서 떨쳐 일어나, 이렇게 됐죠. 농묘에 대한, 농묘라고 했으니까, 무, 이랑 무자는 원래가 한자 발음으로는 무입니다. 우리말 발음으로는 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랜 동안에 관습됐는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전통이 단절됐다 그랬죠. 전통이 단절되면서 철저하게 저 강의자 전에 사전에 의거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 방식 전혀 모르고, 아 이게 옳다 해서 그 저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전통적 방식, 우리 전통은 철저하게 공부한 것도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묘라고 읽습니다. 농묘. 우리가 한묘, 두묘 이래서 시골에서도 여전히 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농묘에서니까
농사 짓는 저 이랑에서 떨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바로 농사를 짓다가 자뜻한 바가 있어서 그 어지러운 시대에 저 군대를 가서 거기서 전공을 세워가지고 마침내 강동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강동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자 황제가 되었더니 일제 전후에 한 번 두 번 전환 후에 한 번 두 번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유가 죽고 그 아들이 이어서 어떻게 돼요?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자가 이어서 황제가 되면서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손들이 견기 복용하고 그 입고 쓰던 것을 보고 이렇게 되죠. 이제 황제가 입었던 옷들이나 여러 가지 집기들은 어떻게 돼요? 다 보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보관하면서 자식들이 그 초대의 황제가 입었던 것들, 쓰던 것들 다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쓰던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죠. 이를테면은, 자, 우리 뭐 박 대통령이 같아 보면 지금 후대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뭐 했겠지만은 기존에 워낙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해서 한번 확 사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쓰던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반소할. 도리, 반소담 비웃다 이 소리예요. 비웃으면서 왈머라니 아이고 전산홍이 득자도 역과이라. 야 전산홍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요순시기 때 어떻게 돼요? 저 백성들이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농토의 저 이랑 저 끝에다가 어떻게 되죠? 거기다 아예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농막을 아예 집어놓고 백성들과 계속 가을 수확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백성들과 먹고 사는 거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농사 바르게 짓도록 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한 전산홍이 이를 얻어도 그죠? 이러한 것을 얻어도 또한 그죠? 이러한 것을 얻었다라고 얻음도 또한 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이고 저 시골 촌스러운 노인네가 말이야 농사 짓다가 말이야 어찌어찌 황제가 됐더니 도대체가 이게 황제가 입는 옷이 뭐야 이게 거지가 입는 옷이냐 뭐냐 하면서 전산홍이 이걸 얻는 것도 야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전산홍보다도 전사옹이죠. 여기는 전사옹이라고 해서 전사옹도 이것을 얻어도 또한 지나칠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런 고루한 노인네가 어떻게 돼요? 이를 얻는 것이 참 과하다. 어찌어찌해서 참 재수 좋게 그 저기 뭐야 황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겠어요? 아니 니들이 그 할아버지 덕에 아버지 덕에 니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그분의 공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비웃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정 소위 석주인 무간지하라 바로 지금 주공이 얘기하셨던 이른바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죠? 아는 것도 없다라고 한 것이니라라는 것이죠. 아, 그 전에 말이야 전에 한나라 때 이 황제들 봐라 그 다음에 이후에 황제들 봐라 얼마나 궁궐이 그냥 호사스럽고 먹는 거 입는 것이 호사스러운지 도대체가 아는 것들 없더라 이런 거죠. 사성왕으로 비주공지 훈이면 그래서 성왕으로 하여금 주공의 가르침이 아니면 안지키 분리공유 후직으로 위 전사옹호와 만약에 주공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성왕은 그야말로 천자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천자의 아들로 있으면서 고생 하나 모르고 그 전에는 또 서백이었죠. 서백이야 되니까 정말 고생 하나 모르고 그래서 주공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어찌해서 공유와 후직으로서 그러면 이제 자기 옛날 조상들 쭉 공부하다가 공유 후죽 아이고 전산홍 같은 사람들 가지고 뭘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어찌 그 전산홍이 되지 아니할 것을 알았으랴. 그러니까 전산홍이나 그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이었던 공유와 후직 후직의 후손이 공유입니다. 후대 중간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알았지 몰랐다면 전산홍이라고 비웃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죠. 예나 채나 정도 차이가 오히려 똑 정도 차이는 똑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